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 카메라로 오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MT는 얼마 만에 와보시는 건가요? MT는 4년 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오랜만에 소풍하는 느낌. 설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살짝 설레기도 하고 다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기대도 되고. 안녕하세요.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모처럼 쉬는 느낌이어가지고 여유롭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긴장했어요. MT라는 자체가 좀 설레고 모르는 새로운 분들이랑 같이 가니까 그게 좀 긴장되고 좀 떨리네요. 대학원생 이와여 음악치료 석사 과정. 네, 대학원생이시군요. 보컬 강사로 활동 중이시고요. 보컬 강사요. 활달한 성격. 상당하시네요. 이상형은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 얘기했을 때 재밌고 함께 시간 보낼 때 어색하지 않은 사람. 몇 개 좀 더 볼까요, 그러면? 네. 공연 기획자, 전국 비보이 경연 대회 대상, 차분한 성격, 이상형 귀엽고 착해 보이는 외모에 반전미 있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볼게요. 자, 경희대학교 학생이고요. 조리 서비스 전공을 하시네요. 오, 국제요리대회에서 동상.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기능사. 제과, 제빵, 조주기능사. 와, 성격은요,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졌고요. 이상형이 날카롭게 생긴, 강한 인상을 주는 외모에 취향이 공유가 되는 재밌는 사람.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그죠? 대단하신 분이 계시네. 오, 대학생. 그런데 연극 영화 전공이래. 그리고 갤럭시 광고를 찍었대. 외향적이고 진지한 성격. 이상형. 쌍꺼풀 없고 수수해 보이는 외모에 말이 잘 통하고 순한 성격. 성형적. 그러게요. 쌍꺼풀 없는 거를 좋아하는 거면 여자분. 그럴 수 있죠. 확실히 제 주위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남자들이 무쌍을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하죠. 맞아요, 맞아.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다음 대학생은요. 강원대학교 국제통상 전공을 하셨고요. 아, 어린 나이에 홀로 캐나다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성격은 거리낌 없이 지내는 성격이고 취미는 요리, 장래희망은 반려견 훈련사. 강아지를 좋아하시네요. 프리랜서 댄서분이시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다국적 혼성그룹 랄라리에서 활동 중. 랄라리, 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나 좁은 말을 하다 보면 무척 밝은 성격. 이상형은 잘 먹는 사람, 분위기 예쁜 사람. 뭔가 살짝 여자 네. 남자로 감이 좀 오는데요? 어떻게 추측을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누구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 사람 알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전국 비보이 경연대회 대상인데 귀엽고 착해 보이는 외모에 반전 있는 사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앵유에서 손을 부들부들 아니 제가 이걸 처음에 딱 들었는데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자 이거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뭔가 이분 알 것 같아요. 이화여대 음악치료 석사과정. 석사과정. 보컬 강사로 활동 중이시고 활달한 성격. 누구실까요?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알. 우리 그거 소 화살표로 해볼까요? 네네, 아, 너무 좋은 해볼까요? 해볼까요? 너무 진행자인데? 두 분이 진행자인데?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 하나 둘 셋 딱, 딱 감이 왔어요. 딱. 근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근데 저는 이분도 알 것 같거든요. 강원대학교 국제통상 전공이시고요. 아, 저 알 것 같아요. 취미는 요리, 장래희망은 반려견 훈련. 아, 잠깐만 모르겠어. 이거가 제일 애매해요. 잘 모르겠어. 이거 알 것 같아요. 어 누군데요? 이거요. 그래 해보세요. 누군데요? 이거 알 것 같아요. 저 모르겠는데. 이분 헷갈리는데. 누구야? 그게 뭔데요? 당신이요. 저요? 연극영화 전공. 뭐 일단 추측이니까요. 제가 제 앞에 두고. 역시 연극영화. 자 프리랜서 댄서. 아 저도 왠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다고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어요. 아닌가? 본인이세요? 아니요. 아 나 처음에 저요? 네. 아 진짜요? 네. 이렇게 그럼 두 개 남은 거. 아 이건 모르겠어. 전 다 알 것 같아요. 아 근데 보세요. 이상형이 날카롭게 생긴 보통 남자분들을 볼 때,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게 맞지 않을까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인 것 같아요. 그죠? 반대인 것 같아요. 뭔가 반려견을 좋아하실 것 같아. 어, 두 분 다 요리를 좋아하시고 그렇네. 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하긴 뭔가 날카롭게 생긴 인상을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여기부터 밝혀주시면. 아 저부터요? 맞나요? 그리고 자기 소개. 그 맞아요. 아 역시. 저는 98년생이고요, 23살. 그리고 유튜버 분들 외국에서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그룹 만들어서 퍼포먼스 그룹으로 앨범 내고 작업하고. 일은 또 따로 비서 일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멋지다. 춤추는 사람이 진짜 멋있다. 저 좀 뚝딱거리거든요. 저는 예상하셨던 대로 왔습니다. 왔고요. 역시. 역시. 근데 그 처음에 보면 이미지가 그래 보이나요? 네. 안 그래 보이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저는 대학교를 실용음악과를 전공을 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원도 가게 됐어요. 음악치료를 전공으로 지금 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따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재즈 보컬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클럽 공연 뭐 이런 거를 조금 주로 했었어요. 클럽 공연? 나이... 아 맞다! 저는 25살입니다. 그러면은 9, 6년생. 네. 저는 네, 경희대학교 조리 서비스 전공하고 있고. 어, 맞네. 네. 와, 맞아요.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네. 저는 네, 고등학교 때부터 특성화 진학을 해서 이제 쭉 이어서 조리를 한 7년 동안 배우고 있고 지금은 대학교 2학년 다니고 있고 저 00년생 21살. 올해 21살. 저 할까요? 네. 근데 저는 왜 이걸 주셨는지 모르겠네. 아 연기한. 맞고요. 네. 강원대학교 연극영화과 전공하고 있고요. 나이는 저 95년생 26입니다. 네. 뭐 또 뭐 말할 거 있나? 어 이거 뭐요? 갤럭시 광고 이거 하. 아 네 광고를 찍었고요. 네 광고. 찾으면 나오나요? 안 찾아도 뭘 치면 나오나요? 아 그건 다 아, 친해지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광고 모델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배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다니고 있는 4학년 국제통상 하고 있고요. 저 어릴 때 유학을 가가지고 외국에 잠깐씩 오래 있었고 강아지들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반려견 훈련사
해가지고 막 대회 같은 거 나가고 하고 싶더라고요. 네, 코가 되게 예쁘세요,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코가 너무 예쁘세요. 그리고 지금 휴학 중이라서 알바로 통역? 영어 통역을 하고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서.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 저도 95년. 아, 동갑이에요? 네. 저도 95년생. 뭐야? 뭐야? 26살이고요. 원래는 무용을 전공했어요. 스트릿 댄스를 전공을 했었어가지고 댄서로 지내다가 전공 분야를 이제 공연 기획업으로 이제 바꾸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연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